경우에는 체지방률이 11.3%로 전체 지방량이 체중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그 제지방량이라고 전체 체중에서 지방을 뺀 부분, 즉 근육량과 골량을 포함하는 무게를 말하는데요. 네. 제 지방량이 59.5kg으로 출연자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그 사지에 제 지방량이 많았는데요. 상지에 오른팔 왼팔이 거의 제아씨의 하지의 근육량 두 개 육박했습니다. 팔 근육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아씨의 다리 근육 근육량이 멋있다. 아무래도 좀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운동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크로스핏이나 근력운동 같은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는 근육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는 필요한데요. 네. 텀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근육 파괴 수치로 나타내줄 수 있는 크레아티닌 카이네이즈라는 그 수치가 248 정도로 아주 경미하게 올라가 있는데요. 충분히 운동을 한 후에는 한 48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근육이 좀 회복할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생명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생명이 위험하진 않지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는 횡문근육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콩팥 기능이나 진짜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근육이 많이 훈련돼 있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주면 괜찮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건강한 브라이언 6위가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과한 운동을 조금 삼가라는 그런 이제 해법을 주셨고요. 5위 가겠습니다. 제발. 네. 자, 5위. 자, 5위 봅니다. 그럼요. 좋죠. 브라이언에 이어서 5위. 야, 짱. 있었는데. 근데 이런 방송이 있어요? 딸이 씨가 어디 없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다루 씨의 건강 상태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야, 진짜 놀랬죠? 결과 모르겠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마음 놓고 앉아 있었거든요. 어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네. 자, 따루 씨 어떻습니까? 따루 씨의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서양인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서양인의 체질량 지수의 정상치는 25에서 29.9 사이의 범주이기 때문에 과체중에도 합당한 소견이었고요. 체지방률이 38.4%로 좀 높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중이 찔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8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TV나 컴퓨터 시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9시간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운동을 좀 더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어떡해요? 예?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직장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떡해요? 아니, 전부 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김경민 씨,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따루 씨 같은 경우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가족분들 중에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성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심히 좀 보셔야 되고요. 체중을 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면 비타민 말고 그냥 스펀지나 나갈 거예요. 어때요, 홍경민 씨? 아주 좋거나 아예 나쁘거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4위를 이제 알아볼게요. 아유, 한영 씨 왜 이렇게 더워요, 한영 씨? 4위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과연 4위 누가 나올지요? 자, 4위를 공개합니다. 저기. 야, 해냈네요. 재하 씨. 참 재하 씨 좋아하네요. 네. 자, 뭐 결과 알려주시죠. 재하 씨의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19.8로 아주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지방량이 33.3kg으로 전체 출연자 중에서 가장 작았고요. 체지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27.5% 정도로 높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지의 근육량을 한 1.5kg 정도 이상은 좀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되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운동들, 특히 뭐 계단 오르기라든지 아니면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또 앉은 채로 무릎을 펴주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근육량 유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크로스핏이네요, 크로스핏. 석 달을 쉬었더니 저 원래 필라테스 하거든요. 딱 표가 나죠. 네, 그때까지는 약간 정상 기준에 거의 근접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요새 좀 헛맥랑해요. 몸들이. 아, 몸이 헛맥랑해요.